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검찰.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총장님! 검사 위의 검사, 정치검사. 국민이 아닌 권력을 쫓는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한 무리의 정치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검찰은 부인할 수 있을까요? PD수첩은 당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이 동영상 속 남성이 바로 최고위급 간부 검사라는 것. 낯뜨거운 동영상 속 주인공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입니다. 동영상 속 여성인 피해자 A씨. 그녀는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이서 같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거부하고 그랬더니 좀 심하게 좀 거부를 했어. 그때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김학의가 이제 어이없었고 이렇게 했을 때 윤중천이가 이제 손을 지르고 형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윤중천이 계속 형이라고 그래요? 네, 하계형 하계형 그래요. 하계형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장 검사였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갔을 때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때 뭐가 무섭냐? 김학의 권력도 무섭고 윤중천이 힘도 무섭고 난 다 무섭다, 보복당할까 무섭다 그랬더니 저보고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얼굴도 예쁜데 살아 그냥 입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의 진술만을 인정했습니다.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뭐가 접대를 뭐 내가 접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접대합니까? 서울중앙지검 결국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으며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에게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윤중천이는 큰 도움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 김학의라는 그 보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김학의를 건드리려면 검찰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그럼 자기네 친구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그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저희 미시 박근식 PD입니다. 바쁘신 하루만 해주겠습니다. 저희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당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증거관계에 따라서 그 처분했다고 그렇게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막은 검사, 정윤의 문건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던 검사 등 이들은 정치 검사의 계보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 직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마침내 4월 2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본조사로 확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그동안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던 피해자 A씨가 거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뜸 이 사건은 피해 때문에 이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검찰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피의자는 저희 뭐 조사단에 부른다고 해서 꼭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마라.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던 검찰이 또 한 번 피해자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주요 증거마저 누락한 것입니다.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이라는 사실을 건설업자 윤증천이 인정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적어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냥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검찰이 분명히 검찰권 남용을 했거나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는 거고 분명히 그 단서에 기인해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의심이 드는 건 정말로 너네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김학의, 윤중천 두 피의자들의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의자 김학의는 그냥 소환조사 없이 자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만 제출하고 또 윤중천의 경우는 아예 조사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 조사단에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시작하신 건지. 그렇다면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수사 담당 검사들의 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현직 검사들도 그렇고 변호사 출신 된 그 검사들도 그렇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해도 아예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러면 저희는 참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신의 피해 진실을 피해자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